나도 한땐 건강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온몸 여기저기가 아파. 내 이야기 들어볼래? 내 몸이 몇 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 2도 이상은 위험해. 그런데 2040년엔 이미 1.5도를 도달할 거래. 그거 알아? 현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뿐 아니라 10만 년을 보관해야 하는 방사능 폐기물을 쌓이게 만든다는 거? 편의성을 위해 쓰는 에너지가 나를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게 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하고 기후재앙으로 인한 대형 산불, 폭염으로 사망자를 만들어내기도 하지.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 나고 가장 차가워야 할 북극의 온도가 30도에 다다르기도 해. 이 시계를 좀 봐. 환경위기 시계라고 하는데 지구 종말까지 남은 내 시간이야. 현재 지구의 시간은 9시 56분. 나 다시 건강해지고 싶어. 그린뉴딜이라고 들어봤어? 1.5도 이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탈탄소 경제사회로 변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여러 기술과 사업들을 추진 중이야. 나무 심기, 일주일 한 끼 채식, 매일암 정리, 실내 적정 온도 지키기 등으로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 지구 건강을 위해 노력해 줄 거지? 지금까지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